강태범이라고? 네, 사장님. 에이! 여보세요? 태범아. 별일 없지? 저기, 어머니. 왜 그래? 무슨 일 있니? 아니요. 저 취직했습니다. 뭐? 그게 정말이니? 예. 평화건설이라고 규모는 좀 작지만 아주 내실 있는 회사예요. 잘 됐구나. 축하해.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.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저 자리 잡히는 대로 어머니 서울로 모실게요. 서울? 예. 어머니,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.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어머니. 그래. 아무튼 고생 많았어. 회사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. 알았지? 네, 들어가세요, 어머니. 그래. 자. 아이고, 아이고. 조심하세요, 어르신. 최가롱아. 예. 저, 어르신, 저, 링겔한테 놔드리고. 예. 저, 여기 또 오시기 힘드시다니까 약 5인치 넉넉하게 지어드리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이쪽으로 가세요. 예. 예. 시장 가세요? 네. 아, 무슨 일 있습니까? 아니에요. 왜요? 태범이한테 또 무슨 일 생겼습니까? 아니요. 태범이 취직했대요. 그래요? 아니, 어디에요? 평화건설이라고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이 녀석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축하주라도 한잔 사는 건데. 아니, 근데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에 왜 얼굴이 어두우세요? 원장님, 저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. 평화건설? 아는 회사요? 아니, 뭐 조금. 아무튼 축하한다. 근데 왜 평화건설같이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? 너 정도 조건이면 맘만 먹으면 더 큰 회사도 가능했을 텐데. 이미 다 커버린 회사 흥미없어. 규모는 좀 작아도 내 힘으로 키워볼 수 있는 회사가 좋아. 너 그렇게 말하니까 제법 야심가 같다. 담이울에서 경찰에 잡혀갔을 때 깨달았어. 힘도 없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. 어차피 지금은 돈이 힘인 세상이잖아. 그래서 이제 돈하고 친해져 보려고 해. 잘해봐. 돈 많이 버는 친구 한 번 더 보자. 취직턱은 언제 낼 거야? 금요일쯤 볼까? 아, 그날은 안 돼. 왜? 우리 학교 입학시험 치는 날이야. 한국대 입학시험인데 네가 바쁠 게 뭐 있어? 누굴 좀 만나보려고. 누구? 친척이 시험 치러 와? 곱다나, 뭐 안 좋은 일 있니? 그냥 집안에 골칫덩이가 하나 있어서. 골칫덩이? 연홍이 말이니? 응? 아니, 우리 연홍이가 얼마나 모범생인데요. 어머니. 노경이 일찍 맡았구나. 아, 박 여사님, 안녕하세요. 뭐 그래요. 박 검사님도 잘 지냈어요? 아, 여사님, 말씀 편히 낮추세요. 아유, 그럴까? 아유, 그러지 뭐 그럼. 어머,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언니, 나 그만 가볼게요. 아니, 저 때문이시면 더 이따 가셔도 됩니다. 아니, 우리 딸 학교 갔다 올 시간이라서. 아니, 연홍이라고? 심연홍. 박건사, 그럼 나중에 꼭 식사 한번 해요. 예.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. 언니, 나 가오. 잘 가. 근데 어머니, 세상이 참 좁은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니? 태범이가 취직을 했거든요. 그래? 정말 잘 됐구나. 근데 세상이 좁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? 회사가